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사막병진 MC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사막 공부는 끊임없는 정신수양으로 선정력을 얻어 자성, 본성, 불성을 회복하고 끊임없는 사리연구로 지혜력을 얻어 침월, 해월, 성월을 솟게 하며 끊임없는 작업치사로 실천력을 얻어 중심, 중도, 중화의 꽃을 피우자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막 공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닌데요. 끊임없는 정신수양, 끊임없는 사리연구, 끊임없는 작업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끊임없는 사막 공부에 끊임없는 도움을 주시는 남양주 교당의 김보명 교무님께서 오늘도 함께 주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예, 저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예, 민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예. 교무님 덕분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너무나 즐겁고 네. 알찬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요새. 우리 네. 보미는 네. 잘 크시죠? 네, 너무 많이 커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축하드려요.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교무님. 네, 네. 교무님, 네. 저희가 이 사막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사막 공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막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네. 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끊임없이 작동이 되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마음이 경계들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경계들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정신을 수양할 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고 사리를 연구할 때 지혜롭게 우리가 일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고 또 치사가 공부가 되어질 때 우리가 행복한 길 또 이로운 길 정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시도 우리가 쉴 수 없는 게 사막 공부고 또 사막 공부를 늘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편안과 지혜와 또 행복이 네. 또 은혜가 얻어지기 때문에 네. 사막 공부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예. 자, 교무님 말씀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네. 네, 늘 해야 하는 사막 공부 네, 오늘도 열심히 해볼 텐데요.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막 공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훈련법을 예. 배워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복습을 해봐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재밌고 설렙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교무님 준비됐습니다. 예,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원문 그대로 문제를 내드리면요. 네.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고 수녘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한 과목은 무엇일까요? 아, 제가 정답을 한번 네. 적어보겠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네, 쓰시는 거 보니까 아마 정답이실 네. 것 같아요. 정답을 연불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지금까지 퍼펙트 하시네요. 네. 아, 제가 이 네. 연불이란 네. 이제 훈련법을 지난주에 배우고 네. 실제로 해봤거든요. 아. 네, 저 이제 교무님 말씀처럼 아까 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예. 딸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예. 근데 많이 울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고 예. 나무아미 타부를 이렇게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건 뭐 많은 교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신기하게도 네, 아기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예. 제 마음도 더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네. 진동수가 있거든요. 진동수요? 예, 연불을 하면은 아예 그 이 뇌파도 안정이 될 거야 아마. 아, 그렇네요. 아, 예,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예. 음파에 신경 써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또 공유가 네. 되잖아요. 네. 어떤 과학 연구를 보니까 부부는 목소리도 나중에 닮아지더라고요. 아. 예, 그런 것처럼 특히 가족 간에는 연결된 끈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사랑의 마음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비언어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아. 예, 굉장히 정서 안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제가 퀴즈를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나 봐요. 퀴즈를 네. 풀 때 예, 예, 네, 이런 또 대화까지 나누게 되고 예, 맞아요. 네, 하지만 저는 지금 퀴즈를 또 맞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이걸 하면 네.
열 가지의 공덕이 있어요. 효과가 나타나요. 예를 아, 이것을 들어, 하게 되면요. 예, 그 열 네. 가지 중에 좀 이야기를 드리면 네.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어져요. 점점. 네. 그다음에 병 있잖아요. 병이 점점 감소되고 얼굴이 네. 저처럼 아주 유날해집니다. 오, 교무님처럼요? 그럼 답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네. 인내력도 생겨나고 네. 착심이 없어지고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고 아. 예, 이런 효과를 주는 네. 예, 정규훈련 11과목 중에 하나는 뭘까요? 좋겠습니다. 교무님처럼 되고 싶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농담이었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답은 좌선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연불도 하게 되면 좌선의 효과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무님 예. 그러면 오늘은 예. 제가 또 연불과 예. 좌선을 예. 정확히 맞춰내면서 예. 100점을 맞은 걸로 여기서 깔끔하게 예, 근데 한,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일상생요법에서 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아.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요란함을 없앨 수 있는 그리고 자성의 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은 네. 적을까요? 아니면... 예, 적으셔도 되고 말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말로 한번 예, 기억나는 대로 예, 한번 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 요란함을 없애는 방법은 연불과 좌선이 네. 있겠는데요. 네네. 네, 할 때 이제 또 저는 아직 이제 신입교도다 보니까 네. 뭔가 정확하게 말씀을 네. 드리진 못하지만 저의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네. 드리면 이제 어떤 경계가 왔을 때 네. 그 경계에 알아차리고 예. 또 깨달을 수 있고 예. 네, 그런 그 분별심과 주착심을 예. 떨쳐버릴 수 있는 예. 네, 연불과 좌선을 하면서 네. 그리고 그 마음에 일심할 수 있고 네. 요렇게까지밖에 제가 아직은 네, 단계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그 정도 훌륭하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연불 좌선을 주로 하시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 경계를 당하면 마음에서 확 훅 올라오잖아요. 네. 그럴 때 그 훅 올라오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네. 그 알아차렸을 때 내가 끌려 나가는지 안 끌려 나가는지 예, 그걸 이제 대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대중하면서 마음을 챙기고 또 챙기는 공부가 또 정신수양 공부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서로 방송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일에 그 일의 일심, 이 일에 딱 몰입하고 일심하는 것도 예, 그 요란함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연불 자선, 그 일의 일심, 그리고 그 경계에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가는 것. 아. 예, 요거 네 가지라고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교무님, 그러면은 네. 제가 오늘 네. 저의 점수를 한번 제 스스로 네.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만 주시면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네. 나머지 50점은 우리 교무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예.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겸손하기까지 하셔서. 아, 이만큼이라도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사막 공부를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김보명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무님, 오늘은 네. 어떤 사막 공부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 그 사막을 훈련하는 이제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이 있잖아요. 네. 정기 훈련에는 11가지에 11가지의 과목이 있는데 네. 지난주에는 이제 정신수양에 해당되는 연불 좌선을 배웠고 네. 오늘은 사리연구에 해당되는 게 11가지 중에 6가지거든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경전에 대해서 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훈련 과목으로 경전을 내놓으셨죠. 네. 네. 정기 훈련에서 이 경전이 필요한 이유 무엇인지 먼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정기 훈련인 상시 훈련이 있잖아요. 네. 정기 훈련은 사막 그 공부하는 것을 이제 훈련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정신을 수양하자고 하는데 네. 정신을 수양하는 것을 훈련한다는 뜻이 되고요. 사리를 연구하는데 사리를 연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뭘로 하냐면 그 이제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전을 가지고 사리를 연구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이제 경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기 훈련에서 네. 그 경전을 통해서 사리를 연구하는 훈련을 하게 한다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 그러면은 네. 절대로 절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군요. 그렇죠. 예, 이제 네.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그냥 사리를 연구해 하면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수가 있는데 네. 분명한 타겟을 주신 거죠.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네. 그 경전에는 우리가 사막을 왜 해야 되는지 네. 이유가 있고 네. 그것도 사막을 하는 그 이제 진리적 근거가 뭔지 또 사막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지 네. 사막을 그 공부하는 방법은 뭔지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그 사막을 공부하면 어떤 이제 그 이 성취가 있는지 네. 이것들이 다 경전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그 다뤘듯이 사막 중에서 사리를 연구하는 구체적인 이제 그 훈련 내용이 되면서 네. 또 사막에 대한 이유와 근거와 또는 뭐 개념과 방법과 효과와 이것들을 제반적인 걸 또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전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네. 경전에 대해서 또 네. 배워볼 텐데요. 네. 경전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경문님께 네. 말씀을 들어봤고 네. 그렇다면 경전은 네. 네. 무엇인가? 네. 네.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렇죠. 네.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원문에서는 경전은 경전이라 함은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함이요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경전은 인생 사용 설명서요, 아. 마음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쉽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매뉴얼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핸드폰도 사면 매뉴얼이 있어서 네. 그 매뉴얼 보고 쓰면은 모든 기능을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매뉴얼을 안 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쓰면 몇 가지 쓰다가 말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인생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또 많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상한 매뉴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사용 설명서다. 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제목을 말해도 되나? 어떤 드라마인가요? 응답하라 그 시리즈 있잖아요. 아, 응답하라 시리즈요? 네,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봤거든요. 재밌어서. 네. 근데 이제 그 성동일 씨가 딸한테 그런 대사를 해요. 아빠도 처음이잖니. 아. 네, 그런 대사가 있었죠. 네. 그렇죠. 아빠가 또 처음이죠. 아빠는 처음이잖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 처음이시죠? 네, 처음, 완전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 없이 아빠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빠 노릇에도 네. 어떻게 하면 아빠로서 노릇을 잘 하는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알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미리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는 게 무엇이냐, 경전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알고,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네. 어떤 노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삶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그걸 알게 주는 게 이 경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우리가 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딱 켜놓고 내비게이션대로 가면은 천지에 그 효과적이고 뭐 안심하고 가잖아요. 아, 그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길치는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얼마나 이 서울을 헤매고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내비게이션만 딱 켜놓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가장 그 최적의 길을 이제 그때그때 알려주잖아요. 네. 경전은 다른 게 아니라 인생 내비게이션이다. 마음 공부 내비게이션이다. 네. 그러니까 딱 경전에 맡기고 네. 경전대로 공부해서 살면 그 내비게이션 켜놓고 사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경전에는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이 담겨져 있는 거겠군요. 예,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기도 하고 네. 이 현실의 행복의 세계로 안내하기도 하고 네.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알려주는 안내 그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예. 정말 또 매번 그렇지만 네네. 너무나 네.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님. 대종사님께서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서와 참고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정교서, 참고경전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지정교서는요, 네. 원불교에서 지정한 이제 교서를 말하고, 네. 그 외에 이제 참고경전이라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종교나 이런 도학가의 그런 이제 경전들, 네. 이것을 이제 참고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9종의 교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구종이요? 예, 아홉 네. 가지 종류에. 근데 지금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네. 10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10가지 종류가 뭐가 있느냐면, 네. 정전, 대종경, 네. 다음에 예전, 세전, 정산종사법보, 다음에 원불교 교사, 성가, 원불교 교원, 불조여경, 여기에 이제 추가되어야 될 게, 네. 대산종사법보가 이제 추가되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 10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요, 10가지 종류의 지정교서 중에서도 네. 교서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교전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모든 10종 교서의 근간이 되는 이게 원형이 되는 네. 이제 그 경전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정전과 대종경 두 개를 합쳐서 원불교 교전이라고 하거든요. 예, 정전 같은 경우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편찬하시고 인쇄까지 붙이시고 열반하셨거든요. 대종경은 그 대종사님 당대 제자들이 이제 대종사님 말씀과 그 행적을 담아서 이제 그 만든 경전인데 그 정전 대종경은 다른 이제 그 교서와는 좀 레벨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그래서 그 제일 이제 상위 경전이고 원 네. 근원 경전이고 네. 예, 이두 가지를 합쳐서 물교 교전 그 외에는 팔종 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참고 경전은 먼저 말했듯이 이 외에 다른 종교의 모든 경전들을 참고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물교에서도 앞으로 많은 이제 종보사님과 뭐 열의의가 나오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겠지만 그분들이 책을 내시면 그것도 참고 경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네. 교무님, 아까 이제 정전과 예. 원불교 대종경이 이제는 뭐 예. 클래스가 다른 예. 네, 상위의 예. 경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또저 같은 신입교도는 단계를 잘 밟아서 가야 될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전 공부.
경정부를 잘 하려면요. 네. 첫째는 우리 저 민수님 마음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이요. 마음. 네, 제 마음이 있는데 예. 네, 알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태종사님께서 설성열언에서 네.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제가 돼서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거는 자기 마음에 대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제 태종사님께서는 나의 법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라고 하신 것 중에 용심법. 나는 용심법을 가르친다. 용심법이요? 예, 마음 쓰는 법. 네. 나는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으로는 마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고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경전이나 어떤 책을 보든지 또 어떤 사회 현상이나 경계를 당하든지 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 내 마음을 이제 공부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전을 공부할 때 늘 1번으로 표준 삼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질 않으면 이제 육아에서 서자서 아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책은 네. 책이고 그리고 나는 나고 네. 그냥 아는 것이 많을 뿐이지 자기 변화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경전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대조하고 공부해서 자기 변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자기 변화는 못하고 가는 거야. 네. 우리가 성형 뭐 한다든가 뭐 살 빼는데 다이어트 네. 하는데 보면 비포 앤 애프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경전을 공부하고 종교 원불교 생활을 하면 비포 앤 애프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애프터라는 게 원불교 믿고 네. 정말 자기 변화, 예, 뭔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이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이 경전을 공부해서 내 삶이 변모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1번, 내 마음에 대조해서 해야 된다. 아. 예. 그래서. 그게 1번이군요. 예, 그래서 1번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는 다르다. 아. 예, 유홍준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에 서두에 나온 그 말씀인데, 네. 하여튼 조선조 어떤 유학자가 쓴 말씀인데 이렇게 해석해서 올렸더라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공부의 키워드가 뭐냐라고 네. 하면 저는 사랑하라. 무엇을? 경전을. 두 번째가 경전을 사랑하라. 예. 이제 그 우리가 이성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면 네. 어떻게 되나요? 와, 그건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는 그렇죠. 앉으다 서나 네. 자나 눈뜨나 오직 일편단심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있어서 그걸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굉장히 감명이 깊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책에 따르면 이제 그 지역에 그 고장에 큰 바위 얼굴 닮은 훌륭한 사람이 네.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전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큰 바위 얼굴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 명 나타나요. 뭐 네. 정치가나 뭐 장군이랑 뭐 시인이랑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데 진짜 닮은 거예요. 그래서 와, 사람들이 대중이 큰 바위 얼굴 닮은 훌륭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허망하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그 사람이라고 온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공은 학교도 그렇게 배움이 짧아요. 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집안이 뭐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네. 평범하고 이제 소시민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그 큰 바위 얼굴을 다 이렇게 그리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바위 얼굴 동경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을 그렇게 이제 오매불망하면서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고 살았겠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즈음에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외형만 닮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받는 아,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네.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이 큰 바위 얼굴 이 닮아지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그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너무나 일이 많은 거예요.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경전을 공부했냐? 뭐 책상 위에, 침대 네. 위에, 그다음에 싱크대 위에, 차 안에, 사무실 안에, 화장실 위에 자기가 가는 데마다 다 놓은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왜 그랬을까요? 어딜 가든 보려고 한 거 아닐까요? 예, 틈만 나면 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살다가 어쩌다 한번 노는 시간 나니까 한번 볼까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아, 해석이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는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까 그 사업가가 네.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경전을 보고 싶어요. 네. 오매불망 머리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조금만이라도 시간 나면 바로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오매불망 그 사람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아. 경전을 오매불망하면서 네. 보고 어떻게든지 경전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 있으면 그런 분들은 교무님한테 전화도 자주 하죠. 교무님 이게 뭔 뜻이야?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그 경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매불망하는 게 네. 두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경전을 사랑하라.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십종교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네. 뭐라고 그랬죠? 정전입니다. 예, 맞아요. 네. 정전 대정경인데 그 중에서도 정전. 네. 예, 정전을 표준해서 공부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정전을 표준하여 공부하라.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서는 정전이 원문이고요. 그의 뭐 다른 지점 교사나 참고 경전들은 그 원문에 대한 해석, 주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전을 우리가 공부해서 정전을 이해하기 위한 다른 이제 참고 서적, 참고 경전이나 네. 서적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아 정전의 어떤 내용에 이게 연결이 될까 아. 이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일반 책들도 많잖아요. 네. 책을 보더라도 아 저거는 정전이 어떤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이 마음으로 보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정전을 중심에 두고 네. 이 정전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볼 때 모든 것이 이제 연결 이게 좀 정전 하나로 깨어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런 마음으로 경전을 공부하면 어떤 게 있느냐면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보거나 또 어떤 경계를 당할 때 네. 보통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내 생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아. 기존의 그 내 사고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고로 보다 보면 아, 정전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지? 어떻게 말씀했지라고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점점 내 생각이 아니라 정전의 생각, 대종사님 네.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럼 이제 인식의 전환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사고가 달라져요. 사고 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네. 내가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전을 공부할 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전을 중심으로 정전을 표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라 아.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저 공부 내용들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주시니까 따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네. 사리연구의 훈련 과목인 이 경전. 네. 교무님, 이 경전을 공부하면 무엇이 좋아지고 또 이 연구력은 얼마나 이 경전 공부를 오래 해야 생기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경전을 공부하면 뭐가 좋은가? 네.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전이란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함이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경전을 공부하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공부길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공부길이 잡힌다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길이 잡힌다는 거거든요. 네. 봄이 오면 씨를 뿌리죠. 그렇죠. 또 여름에는 그 씨 뿌린 걸 잘 기르고 네. 또 가을에는 걷어들이고 겨울에는 추식을 하죠. 네. 그런데 겨울에 맨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서 죽겠죠. 그렇죠. 얼어서 네. 죽죠. 우리 인생에는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당연한 이치가 있어요. 이 당연한 이치를 알아서 이 당연한 이치대로 살고 또 이 당연한 이치를 활용해서 살 때 네. 우리가 순리가 되고 그리고 인생에 행복이 오거든요. 근데 이 당연한 이치를 모르고 살면 또 이 이치를 거슬러서 살면 되게 고단해요, 인생이. 네. 열심히 살지만 뭔가 일이 꼬여요. 예, 근데 그 당연한 이치를 알고 인생의 그 이로운 길, 또 정의로운 길을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경전이기 때문에 네. 경전을 잘 공부를 하면 공부길을 잡아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마음을 잘 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경전을 공부하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 일반적인 시각으로 경험으로 네. 자기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배운 바대로 학습한 대로 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전이라는 것은 그 깨달으신 성인께서 네. 이 우주에 있는 그 진리를 깨쳐서 그 진리를 인간이 잘 써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 그걸 이제 그 문화에 맞게 용해시켜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내사고로 살다가 경전을 통해서 네. 그 성현의 사고로 내가 이제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성현의 그런 깨침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큰 진리와 내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시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거든요. 내 시각에서 성인의 시각으로 진리의 시각으로 네.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은 경전을 공부하기 전에 나와 경전을 본 후에 또 경전을 깊이 공부해서 깊이 깨달은 그런 과정을 밟아가 나가는 그런 나와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뭇 달라져요. 아. 제가 저를 봐도 20대의 저와 네. 40대의 저와 지금의 저와 앞으로의 저는 나는 똑같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네. 예전 같으면 민수님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판단했던 게 옛날의 방식이 있었을 텐데 좀 덜 편안하게 봤을 것 같고요. 본인을 잘 못 봤을 것 같고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시각이 좁았지 않았나. 근데 경전을 공부하면서 내 시각이 넓어지면서 네. 또 깊어지면서 그전에 사고하지 못했던 사고로 네. 사고를 하게 되니까 인생 살아가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여요. 네. 예, 태도가 많이 변하는 거죠. 아.
저는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부러움도 사실은 있고요. 네. 네, 또 욕심도 사실은 조금 납니다. 네. 또 더 교무님처럼 교무님 네. 같은 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는 네. 그런 마음도 막 생기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네. 주니까 제가 참 부끄럽네요. 네, 그런 자격이 있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네. 공부를 하면 경전을 공부해서 경전의 뜻을 알면 알수록 좀 내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한 가지는 20대 보던 경전과 지금 보는 경전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게 요즘에는 보이고요.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르겠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좀 그 보는 경전이 다가 네. 아니고 예. 또 이게 60대 내가 보면 80대 보면 또 어떤 내용일까 참 궁금해요. 네. 그렇다면은 정말 열심히 경전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교무님.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네. 오래오래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사리연구훈련 과목인 경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교무님,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3학 공부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사리연구훈련 과목 6가지가 있다고 하셨죠? 네. 이제 그중에 오늘 첫 시간 경전을 배웠고요. 네. 다음 주에는 강연과 회화를 가지고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과 회화요? 네네.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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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도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경전을 가까이 해야 불연이 되고 법연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전을 매일 소리내서 읽고 사경하고 또 이렇게 밑줄도 그어가시면서 이 경전 공부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의 길 삼학병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 삼학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 시크릿 삼학병진입니다. 자,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삼학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보명 교무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교무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도착한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 전업맘입니다. 성인이 된 두 아이와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밥 먹기 싫어서 일찍 귀가를 요청하면 딸과 아들은 구속 좀 그만하라고 합니다. 제가 구속하는 것일까요? 어릴 때는 엄마만 찾던 아이들인데 정말 속상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좀 요 사연 보면서 아이들이 저는 좀 원망스럽긴 해요. 아, 네, 저도 딸 아이를 낳아보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이뻐서 키웠는데 이제 키워놨더니 이제 구속한다 그러고. 교무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어머님에게 솔루션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분은 사연을 보니까 네. 이분이 맞이한 경계는요. 이제 그 50대가 되고 아이들이 네. 어느 정도 자라고 예, 이런 상황이 돼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네. 그런 경계를 당하셨네요. 아, 예. 아, 저는 지금 이 앞에서도 아이들에게 예. 아이들에게 저는 좀 이렇게 뭔가 해주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또. 예, 우리가 삼학 공부할 때 첫 번째 원칙은 네. 어떤 것을 대상에게 이제 그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나에게로 가져오는 게 먼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가 마주한 경계가 어떤 경계가 어떤 상황이냐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제 지금 이분은 내가 이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놨더니 아이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점점 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제 상황을 맞이하신 거죠. 민수님, 이게 뭐죠? 컵입니다, 교무님. 컵이죠. 네. 이 컵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컵은 컵입니다, 교무님. 그렇죠.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컵이죠. 이 컵에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내가 매기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경계들이 있죠. 하늘에서 네. 비가 내려요. 그 비를 맞이하는 이제 우리가 입장이 되잖아요. 네. 내가 그 비를 맞이했을 때 그 빛 자체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내가 아, 이 비는 참 아름다워라고 생각하면 나에겐 아름다운 가치로 돌아오는 거고요. 네. 아, 이 비는 너무 꾸리꾸리하고 안 좋아라고 가치를 매기면 이제 안 좋은 것이 되는 거죠. 네. 누구한테? 나한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경계든지 그 경계는 일단 그 경계 자체일 뿐이에요. 네. 사실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실에 내가 어떻게 가치를 매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네.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에 따라서 은생어의 혜생의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사람이 인생이 이제 살다 보면 다들 경험하실 텐데 그 정도 되면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되고 네. 나의 주부로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아이들은 언제나 그 할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될 때까지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 아이들은 크면 네. 떠나야 돼요. 떠나고 나면 나는 이제 혼자 남아야 돼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도 뭐 늘 내 코만 바라보고 있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도 없을 때도 있고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먼저 이별하고 혼자 남을 수도 있고 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장을 맞이한 건데 이 장을 맞이했을 때 이 경계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온전함을 찾는 거예요. 온전함을 찾자. 예. 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온전할 때 우리가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린 보통 충만함을 바깥에서 구하거든요. 남편이 나를 관심 갖고 이뻐해 주면 그리고 아이들이 늘 나한테 와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막 옆에서 그렇게 잘 해줄 때 네. 뭔가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될 때 예, 뭐 세상이 알아줄 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를 충만함을 채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한정이 많아요. 한정판이고 네. 자기들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지 나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바깥에서는 충만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충만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내가 우리가 제 용어로 말을 하면 독립적인 충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온전함을 찾아야 돼요. 온전함은 어떻게 찾나요? 정신을 수양해야 돼요. 정신 수양으로. 예, 네. 우리가 정신 상태일수록 마음이 충만해지거든요. 네. 그냥 혼자 있어도 충만해져요. 이제 그러려면 정신을 길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전 전제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많이 해라. 아. 네, 연구를 많이 해라.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혼자 사시게 되거든요. 네.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잘 쓸 건지 그걸 연구해서요. 혼자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현명한 길입니다. 네. 교무님 말씀 중에 이 충만함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나 안에서부터 네. 채우자. 예.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은 한자로 쓸 때 사람 인자라고 쓰잖아요. 네. 이 작대기가 두 개 있는 형국이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네. 사실로. 그렇죠. 기댈 데가 없으면 참 외롭고 허망하고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댈 때가 필요한데요. 근데 그 기댈 때 기대는 원칙이 있어요. 기댈 때요. 완전히 내 무게를 그쪽에 다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다 실었어. 근데 네. 실었는데 그쪽에서 치워버려요. 이렇게요? 살짝 네. 피하면 넘어지겠네요. 예. 네. 아. 그죠. 그러니까 네. 내가 다른 사람과 기대며 사는 게 인생이지만 거기에 내 무게를 다 싣고 있으면 그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그잖아요. 네. 힘들고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치워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안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넘어져서 크게 다치죠. 와. 그러니까 기댈 때 원칙이 뭐냐면 네. 상대가 너무 힘 안 들게 적당히 내가 버티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기대고 상대가 이제 그 비껴도 내가 네. 안 다칠 정도로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대는 게 아니라 기댐을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기대는 원칙인데 우리는 저도 봐도 너무 상대한테만 상대한테만 너무 다 이렇게 기대고 있고 네. 너만 기대 너만 이렇게 버텨줘 나는 안 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다쳐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서는 연습을 해서 네. 남이 나한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의지처가 될 수 있는 정신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네. 이제 우리 정신수양장에서는 자주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내가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힘, 네, 그걸 갖출 때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적당히 잘 기대면서 네.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안 그러면 둘 다 다쳐요. 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정말 네. 최고의 솔루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평소에 시간 날 때마다 사경을 해오셨는데 최근 들어 하루 종일 앉아서 사경하십니다. 시력이 정말 나쁜데도 하루 종일 작은 글씨를 들여다보고 글씨를 쓰시고 정말 꼼짝 안 하고 사경만 하세요. 산책도 하고 경로당도 다니고 움직이셔야 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듣지 않으십니다. 구부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사경하시는 게 엄마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교무님, 자녀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될 만한 문제긴 하거든요. 그렇죠? 교무님, 이 하루 종일 앉아서 사경만 하는 엄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결과에는요. 네. 원인이 있어요. 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네,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결과에도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아. 왜 저러실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러면 돼 안 돼라고 우리가 현상을 볼 때 저러면 돼 안 돼로 내가 이제 판단해 버리잖아요. 네. 그 판단하기 전에 왜 저러실까? 이유가 아. 뭘까? 가능하면 인간관계에서는 그걸로 대화를 해요. 웃으면서 엄마 근데 왜 하루 종일 경전 사경만 해? 이렇게. 아 이게 제일 재밌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걸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대화를 해서 알아보시면 좋겠고 내 그냥 판단대로만 판단하지 마시라. 아. 그리고 아, 이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안 계시거든요. 일찍 가셨는데 네. 제가 이제 선산에 다른 교당 살 때 그 어머니를 모시고 2년 살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하고 있으면 옆에서 와가지고 저를 그렇게 보셔요. 그렇게 재미있는 얼굴로 그렇게 이쁜 얼굴로 보시는데 그 어머니의 눈빛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빛으로요 나를 봐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신 거는 참 행복인데요. 네. 사연 보내신 분요. 어머니 모시고 많이 좀 놀아드리세요. 그때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네. 그리고 그 눈빛은 어머니, 아버지한테밖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받고 많이 놀아드리고 추억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 아니었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김보명 교무님과 함께 많은 삼학 공부법 배워봤고요.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교무님
네. 오늘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삼학병진의 포인트 한 번만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경전은 우리 공부하는 방향로를 또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로를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맡기고 살면 마음 편히 가고 확실하게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을 공부할 때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서 경전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참 행복하고 은혜롭고 좋은 작용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 또 마음의 사용설명서인 경전을 정말 사랑하고 또 공부를 잘해서 행복의 길, 은혜의 길을 꼭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경전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행복시크릿 삼학병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항상 부담 없이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학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삼학병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